행독의 모습을 약 10년 뒤에 이제 터져 있는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. 저쪽에 노란 게 이제 금이고 안에 있는 것이 젤라틴 같은 이런 건데 변하지 않고 이렇게 확실히 광물질이라는 걸알수 있겠죠. 이중태미는 만일 생물체의 어떤 그림이 변해갖고 어떤 갈변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. 디지털 지금 현재 만 배로 보는 건데 광학으로 좀한요 정도까지 한 3배 정도는 광학으로 볼수 있으니까. 약 3,000배로 지금 보는 건데요.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앵두금입니다. 대한민국 최초의 포항에서 발견된 황금을 만들어주는 벌레, 골드버그의 어떤 변화형, 어떤 형태로든지 금을 만들어주는데요. 저쪽에 위쪽 부분에 있는 노란 게 보이죠? 이게 이제 순금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요. 지금 현재 나노 상태라는 건알수 있겠죠? 여기 이제 밀리미터 단위니까 눈금 표시를 보면 알 겁니다. 이상 광협 앵두금 성분 숙소였습니다.